오늘은 제페토 그 블렌더 튜토리얼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몇몇 문제가 생기는 관계로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유니티에서 제페토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서 직접 등록해서 테스트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블렌더에서 그 작업을 해서 제페토 유니티로 내보냈을 때 프리뷰 모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제페토로 컨버팅을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제페토 스타일로 컨버트를 하고 나면 아이템이 이상한 위치로 가거나 혹은 아이템이 막 찌그러지거나 하는 크기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지난 시간에도 옷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지만 작업을 하실 때 블렌더에 보시면 여기 유닛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이 1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블렌더에 그 원래 FBX 파일을 임포트할 때는 제가 그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사이즈가 0.01로 설정을 해야지만 언리얼로 갔을 때 사이즈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페토 파일 샘플 파일을 불러보면 또 1인 경 1로 설정했을 때 제대로 들어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니티로 보냈을 때 조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좀더 정확하게 그 에러가 나지 않게 넘기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이옷 파일에 지금 여기 사이즈가 보면 스케일이 0.0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즈가 안 맞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로테이트도 지금 84.6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줘야지만 유니티로 가져갔을 때 정확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맞추는 방법. 그래서 지금 본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0.01이라고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것도 손을 안댄 거기 때문에 처음에 불러올 때 본은 0.01 사이즈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아이템 사이즈도 똑같이 0.0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Ctrl A를 눌러서 Apply All을 해주면 지금 보시면 111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값이 1로 바뀝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값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티로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그 제페토 블렌더에 그 댓글 몇분 질문 달으신 분들이 이상하다고 댓글 달으신 분들이 아마 요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보내서 유니티로 가보면 자 지금 바지를 새로 불러드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삭제를 하고
틈에 지금 가져온 바지를 넣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패트 스타일로 컨버트를 하고 나면, 자, 지금 바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진 이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예, 이게 100%만큼 더, 1000%만큼 더 커진 거죠? 100%? 사이즈가 지금 0.01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를 맞추는 방법은 블렌더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처음에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플라이를 해서 1111, 그 다음에 로테이트 90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자,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90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일 값을 0.01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유니티와 반대로 아주 이렇게 작아졌겠죠? 자, 이 상태에서 탭을 눌러서 셀렉션 5를 하고 스케일을 100을 줍니다. 100을 주고 레프트에서 90도 회전을 시킵니다. 보면 90.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캐릭터의 위치를 맞춥니다.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위치에 갔죠. 이렇게 이것도 여기다가 그대로 붙입니다. 컨트롤 J 눌러주면 오브젝트 조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 조인을 해서 지금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서 자,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세 개를 선택을 해서 다시 그대로 덮어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로 갑니다. 네, 앞에 만들었던 제페토 컨버트 파일은 삭제를 하고 마찬가지 바지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생겼네.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해놓은 파일을 불러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링크하는 거랑 링크를 안 해서 작업해놓은 거를 제가 불러가서 이 파일도 지금 똑같이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익스포트 할때 셀렉트 오브젝트를 꼭 키셔야 됩니다. 지금 유니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티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지가 들어갔죠. 약간은 유니티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지가 들어왔으면 확인을 하시고, 자, 여기서 바로 오른쪽을 눌러서 머티리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지 클릭해 보시면 여기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머티리얼은 만들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머티리얼 만드는 거는 쉬우니까 여기 크리에이트 해서 머티리얼 해서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제페토 스타일로 컨버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컨버팅 파일이 생겼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를 삭제를 하고 파일을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대로 불러지죠. 그래서 그 90도, 그 다음에 0.01,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유니티에서 이런 본 움직임을 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블렌더에서 잘 다시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에 이제 별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죠.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만들어진 제페토 스타일 오브젝트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익스포트 제페토를 눌러주시면 유니티 프로젝트 폴더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제페토라고 이렇게 파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제페토 파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페토 그 사이트에 오셔서 시작하기에 들어가시면 아이템 등록이 있습니다. 방금 바지를 만들었으니까 바지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만든 제페토 파일을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제대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페토에 등록을 했으면 제페토에서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죠.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셔서 데다가 링크를 열면 앱에서 열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데 문제점이 생기죠.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렌더에서 작업을 할때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스케일을 0.01, 그다음에 X축으로 90도. 항상 요게 정확하게 돼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11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제가 했던 방식대로 에디트 모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90도 0.01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해서 유니티로 가져가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